당신은 컴퓨터를 사용하시나요? 물론 이제는 스마트폰이 많은 것을 대체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컴퓨터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의미를 가집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신의 키보드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. 던전의 파이터를 즐긴 모양이네요. 잘 알려진 게임이죠. 어떤 프로그램이든 자주 쓰이는 키들이 있습니다. 사실 키보드는 쓰이면 쓰일수록 체력의 손실이 커집니다. 더 이상 못 버티겠어. 좀만 더 버텨! 얘들아! 얘들아! 하지만 자주 안 쓰이는 키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죠. 요즘 컨디션 어때? 나쁘. 예외가 있긴 합니다.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한 번 쓰일 때 강한 충격으로 인해 급속도로 수명이 단축된 키들이죠. 저게 뭐해? 알트와 탭이 그렇습니다. 아, 죽을 뻔한데. 하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. 이번 겨울 던전 앤 파이터가 진각성 업데이트 됐거든요. 우리가 기다리던 캐릭터 각성부터 레벨 확장, 스토리 추가까지 당신의 키보드도 가구를 단단히 하고 있을 겁니다. 어쩌면 서로 화이팅을 외치며 각성하고 있을지도 모르죠. 이 키보드는 바꿔야겠다. 그럼 즐기세요. 피스. 던전 앤 파이터 진각성 업데이트.